앞으로 바르는 피난스테리드가 꽃길만 걷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말 그렇게 될지 의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에어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주제 바르는 피나스테리드에 대한 연구 결과를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엘크라넬보다 효과가 좋을 것이냐 라는 주제인데요. 미녹시딜과 달리 엘크라넬은 탈모약의 기전을 어느 정도 흉내낸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탈모약의 부작용이 있을 때 대체제로 선택하시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편은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중도에 포기하시는 약이기도 하죠. 바르는 피나스테리드가 적절한 치료로서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엘크라넬보다는 치료 효과가 좋아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연구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는요. 여성형 탈모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엘크라넬과 바르는 피나스테리드의 치료 효과를 비교한 논문입니다. 객관적으로 머리카락 개수라든지 또는 모발 굵기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나와있지는 않아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환자분들이 주관적으로 느낀 만족감을 비교한 그런 연구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엘크라넬 쪽에 비해서 바르는 피나스테리드 쪽이 만족도가 훨씬 좋다, 그러니까 중등도 이상의 만족도를 표현하신 분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연구 결과만 놓고 보면 앞으로 바르는 피나스테리드가 꽃길만 걷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말 그렇게 될지 의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바르는 피나스테리드가 미국 규제 당국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전혀 들려오는 이야기가 없고요. 또 바르는 약이라고 하더라도 적게나마 전신흡수량이 있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분들이 많이들 걱정하시는 기형아 출산 이슈에 대해서는 이 바르는 피나스테리드 역시 약점을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이 바르는 피나스테리드를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걸 어렵게 만드는 제일 큰 이유입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에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